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비지인 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그레이드 기어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우리 매니저 테카나트 개미 아이디인데, 업그레이드 기어가 1571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섯 개를 돌려서, 바로 돌리는 거 있죠? 현재 등급에서 교환. 이걸로 돌려서, 과연 1단계가 뽑히는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지게 한번, 현재 등급에서 돌려서, 1단계가 뽑힐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미씨 지금 2단계인데 2단계에서 5개 돌리기엔 좀 아까운데 그래도 그냥 5개 해요? 아니면 업글을 해서 1단계 한 개라도 먹을까요? 일단 1단계 한 개라도 먹자. 아깝잖아 좀. 뭔가 2단계인데 그냥 돌리기엔 좀 아까워. 인정? 1단계 하나 먹어야지. 이건 업글 하자, 이거. 내가 봤을 때, 1200개 가기 전까지는 1단계 될 거야. 1단계 은근히 그리고 잘 붙거든. 아, 근데 15개씩 붙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까진다. 일단 먼저 1단계 먹고, 1단계는 하나 먹자. 그래. 스펙터 바로. 베인보스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바로 돌려봅시다. 1단계가 먹히는지 해볼게요. 자, 그냥 막 돌려요, 아무튼. 자, 밴드. 자, 과연 그냥 5단계인데 현재 등급을 돌려서 1단계가 뽑히는지. 개수는 1400개 때였어요. 해봅시다. 와, 만약에 씨 한 두 번만 뽑혀도 게이드가 아니야 이거. 왜냐면 1200개면은 1200개로도 1단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운 안 좋으면. 자, 1단계가 과연. 야, 한 개도 못 먹으면 존나 민망할 것 같은데, 이거. 야, 한 번은 먹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은 1단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밴드. 천이 믿겠네. 나와라이! 과연 일단 최대가 지금 3단계였나요? 5개짜리로 5개짜리로 최대가 그 3단계였지. 그 바나나에 선글라스 달린거 저건 풍선이야 얘들아. 근데 별이 별 아이템이 많네. 와, 근데 계속 5단계인데 이거 불안한데. 빠꾸 없다. 가자. 풍선이야? 아, 풍선 맞네. 과연. 슬로 체인저 100개. 아, 슬로 체인저 100개는 개꿀이다. 근데 아이템도 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5개짜리는 돌리면 좋겠다. 밴드랑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3단계. 그래픽티 2단계 안 걸렸지. 일단 5개짜리로 2단계도 안 걸리는데 하나도 안 걸리려나. 그렇지 인정. 1단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3단계. 아, 깨비. 지저분한 강아지 100일. 와, 여러분들 저 지저분한 강아지 있죠? 저것도 펄럭기 강아지 아닙니다. 새로 나온 펫이에요. 지저분한 강아지 저도 없어요. 새로 나온 펫이더라. 펄럭기 강아지랑 지저분한 강아지 2개예요. 보시면 펄럭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펄럭이 있지? 펄럭기 강아지랑
아 약간 지저분하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펄럭기랑 지저분한이랑 아 그러네 색깔이 틀리네요. 펄럭기는 흰색이고 지저분한 강아지는 진짜 지저분하네. 골 때리네 이거. 진짜 지저분하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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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계정을 언제 살리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차를 뽑아드립니다. 아, 1단계 안 걸리나? 한 번은 걸릴 수 있을만 한데. 참으로 안 걸리는군요. 어, 3단계. 지저분한 강아지. 1단계 하면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나? 한 번이라도 1단계 뜨면 대박 아니야, 얘들아? 2단계도 안 뜨네. 저 방금 1단계 먹었어요. 진짜요? 5개 돌렸는데? 5개 돌렸는데 일반 5단계에서 1단계 떴어요 진짜. 오, 축하드립니다. 와, 2단계! 뭔가 락 풀렸어, 락 풀렸어, 락 풀렸어, 락 풀렸어. 각이다 이거. 1번 1번 간다 이거. 자, 각이다 이거. 자, 지금 최대 2번까지 나왔습니다. 2단계까지 이제 곧 1단계 나온다 이거. 각이다. 가자. 한 번은 걸리겠지. 한 번은 걸릴 거야. 나. 만약에 이거 1단계 한 번이라도 안 나오잖아? 그럼 노방종 할까? 는 아니구요. 예, 죄송합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쫄리네.
시간이 너무 힘드네. 형 칼을 들었으면 물어도 되자. 아 그냥 누방도 볼 수 있나? 명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되겠는데. 형 지금 어제 새벽 2시 40분부터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밤샌 거다. 일당이 잘 안 뜬다. 한 번은 뜰 수도 있는데. 한 번은 뜰 수 있지 않나? 이단계 걸려라이. 자랑냐 올려서 기간제 차만 뽑으려고. 오, 그것도 뽑는 방법인데. 괜찮은 방법인데. 4단계에서 기간제만 맞지, 미리. 괜찮은데? 와, 안 뜬다. 1단계. 에바 청춘. 나갔다 들어올까? 거의 극혐인데. 돌리는 것도 일이구만. 5단계에서 뜨나 안 뜨나 테스트해 보고 있어요. 5단계를 돌려서 5단계에서 그냥 현재 등급에서 교환해서 이게 1등급이 뜨나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까지는 떴어. 일단 한번 맞지? 1등은 무리네. 1등은 확실히 좀 무리다. 아, 뭘 죄송해. 댄스 실드님. 야, 3등급 두 번. 죄송할 거 없습니다. 한번은 뛸 것 같은데 아닌가? 응 아니야야? 응 아니야입니까? 제발 1등도 한 번만 딱 떠주면 되는데. 와, 5단계는 무리구나. 4단계만 그래서 돌려보자. 뭐야, 4단계도. 4단계에서 돌리면. 4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의미 없나? 힘들죠. 아, 그래도 4단계네. 1등급 무리냐? 진짜 뜨면은 진짜 운 좋은 거네. 확률이 희박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5등급에서 그냥 돌리는 건 진짜 그냥 치장템 이거 있죠, 이런 것들 치장템들 이런 거 뭐 밴드랑 풍선 이런 거 뽑으실 분들은 돌리는 건데, 1단계를 뽑기 위해서 5개짜리를 그냥 현재 등급에서 교환은 아닌 것 같아요. 확률 보니까 안 떠요.
확률을 보니까 안 떠 안 떠. 힘드네. 희박하네. 정말 희박하네. 2단계까진 나왔어. 2단계까지 나왔는데 1단계는 안 뜨네. 2단계 한번 떴지. 2단계 한번 떴지. 저기서 1단계 뜰 확률이 높을까요? 2단계에서 1단계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도 2단계에서 1단계 뜨는 게 높지 않을까? 2단계에서 1단계 뜨는 게 더 높겠지,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개미가 이렇게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5등급에서 업그레이드 기어를 이제 현재 등급에서 교환, 5등급에서 교환해서 1등급 뜨는 거는 희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템 뭐 밴드라든가 풍선 이런 거 뭐 이런 거 뽑는 거 제외하고는 1등급 뽑기 위해서 5등급에서 그냥 현재 등급 교환은 별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1등급 가는 게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1등급 가는 게 한 1000개 써야 되죠, 여러분들. 운 좋으면 한 500개에서 300개 참고하시고요. 유 Let me hear say